거면 우리 오 교수님이 목이다 메이시잖아요. 너무 강조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거 네.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네,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체중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심장이나 뇌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말씀해 네. 주셨고요. 또 요요가 반복되면 이렇게도 안 좋다고 합니다.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두 번째 거.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혈당, 혈압,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요요가 반복되면요. 혈당, 혈압,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비만한 사람, 뭐 마른 사람 이런 체중 변화가 없는 사람보다 요요가 발병 계속 발생이 되면 당뇨병의 발병률이 1.8배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요요가 생기게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. 근데 그 지방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지방이 아니고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서 전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지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지방간,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요. 내장 지방이 쌓일 수 있고 심장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혈압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죠. 네. 단 두 개만 봤을 뿐인데 어르신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심장, 뇌졸중, 당뇨 다 나왔잖아요. 그쵸. 다음 거는 가장 걱정하시는 거예요. 치매 위험까지도 높인다. 여기까지. 예. 예,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. LDL 그게 올라가면 굉장히 나쁜 건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요. 근데 지방이 올라가면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혈관으로 이런 콜레스테롤 다 같이 끼게 되거든요. 이 심장에도 끼지만은 뇌혈관 자그마한 그 머리카락 같은 혈관에도 끼게 되면은 혈류가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똑같은 정보인데 이게 그 이렇게 요요가 반복되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가 많이 오세요. 이렇게 당 다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결국은 뇌 혈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고 어이구. 이렇게 반복되다가 치매로 넘어가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개 혈관 질환 그다음 심장만 자꾸 생각하는데 뭐 여자들에서 제일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요요 반복도 치매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. 네. 아우, 네. 요요가 반복되면 보기에만 좀 그렇고 마음만 속상한 줄 알았더니 뭐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이게 정말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. 또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아우 그럼 난 차라리 다이어트 안 할래. 안 뺀다고? 네. 네.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아까 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정하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체중 변화가 좋다는 그렇습니다. 점. 네, 앞으로도 설명해 주실 거고요. 요요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.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, 이건데요.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. 아~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식이요법이에요. 네. 식사량을 줄이잖아요. 자, 식사량이 줄면은 체중이 줄어요. 근데 이때 주는 게 체지방만 주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게 되죠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사율이 떨어지게 돼요.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자 식사량을 줄이다가 어느 날 다시 정상 식사로 돌아가게 돼요. 그러면은 뇌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 하면 네. 아, 내 몸은 내가 필요할 때 음식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구나. 그럼 여분의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놔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요. 그러니까 불필요한 체지방이 더 많이 잘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비만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요. 요요가 많이 온 환자분일수록 체지방률이 높고 또 체중 감량이 힘들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